무선 충전기 많이 쓰시죠?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무선 충전기가 귀뚜라미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거슬리죠? 떼어내면 소리가 멎고, 놓으면 또 나고, 제가 써본 거의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소리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떼어내면 나사홀이 보입니다.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딱 열어주시면 기판이 있는데 기판도 풀어주세요. 복잡하게 생겼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찾아봅시다. 열어놓고 무선 충전 모드로 테스트를 하면 여기입니다. 인덕터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심하게 나네요. 치료해 보겠습니다. 글루건 1분 정도 달궈 주시고 인덕터에 글루건을 도포해 줍시다. 도포가 잘 됐네요. 원래 자리에 접착하듯 끼워 주겠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기판 달아주시고 패널 결합, 나사 조여주시고 미끄럼 방지 붙여주시면 끝. 제일 긴장되는 순간. 조용합니다. 성공이에요.